자, 젠다이, 오늘도 젠다이를 하나 쌀 건데요. 요즘 젠다이가 되게 많아요, 일이. 자, 육과가 지금 벽으로 너무 붙어버렸어요. 벽으로 너무 붙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냥 싸면은 안 되고요. 7cm밖에 안 나와요. 여기, 요 폭이 7cm.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시공을 하느냐. 일단 제가 이 벽돌을 하나 하프 커팅했어요. 하프 커팅하고 여기다 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벽돌을 쌓아야지 돼요. 이렇게 해야지 맞춰 먹지. 안 그러면은 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벽돌 한장 높이가 한장 높이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육과 청소를 못해요. 이거를 빼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두 장을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한 장이면 간신히 빼요, 빼기는. 그거는 알아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이 벽돌을 3장을 놓으면은 1.5밖에 안 남아요. 지금 여기 딱 600각인데 지금 한 2.5cm 정도 남아있어요. 여유가. 벽돌 3장을 딱 놓는 젠다이 시공은 저처럼 이제 3장으로 주로 마무리하는 시공은 요거 타이트하게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 벽돌. 안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밖에 저기 2.5cm밖에 안 남기 때문에 잘못해서 미스 나면은 문제 되죠. 자,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높이 띄워주려고 높이 띄워줄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한 단만 띄우는데, 벽돌 한 장만 띄우는데, 자, 오늘은 영상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높이 두 장을 띄울게요. 자, 이렇게 시공합니다. 미리 이제 재가지고 재단해서 먼저 잘라놓는 게좀 편하니까 잘랄게요. 자, 이제 준비 다 됐고요. 자, 이렇게 벽돌을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자, 가봅시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 젠다이를 싸다 보면은 일이 종류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많아요. 하다 보면 요거는 조금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나오는 상태예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완성됐고요. 이제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일을 붙였을 경우에 육가를 청소하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석에 있는 젠다이기 때문에 뭐 따로 재실 필요 없어요. 사이즈 측정 필요 없고요. 그냥 구석서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작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센터가 맞네 이거.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해서 안 하고 했더니 센터가 안 맞아 버려요. 350, 250. 시공은 가능해요. 시공은 가능하고 이 세면기 설치도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지금 센터가 너무 안 맞아. 이게 이쪽으로 몰려 있고 세면기가 그러면 이렇게 바짝 붙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벽돌을 좀더 주자고요. 사이즈 나오니까는요, 이게 공간이, 이 공간이 또 너무 넓어도 보기 싫어요. 어차피 벽돌은 지금 남고, 한줄더 쌀게요. 지금, 오늘 영상은, 이게 지금 이한줄더 싸고, 덜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저 부분, 저기 저 부분, 하수구 부분, 저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저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한줄더 싸고 덜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젠다이 일단 벽돌은 다 됐어요. 이쪽 변기 쪽에도. 자, 요즘 양변기가 요즘 양변기가 보통 한 500, 550, 45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650. 650이니까 가능하다. 이게 아까는 너무 좁아가지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 공간은 넓고 양변기 공간은 넓고 세면기 공간은 좁아서 지금 벽돌을 세장더싼 거예요. 자, 저는 벽돌 이쪽 부분은 항상 그냥 편하게 마무리해요. 항상 보이나요? 아, 여긴 그냥 덮방 칩니다. 항상. 자, 이렇게 되면은 작은 벽은 이제 완성됐어요. 자, 여기 이 부분, 아랫부분, 타일을 먼저 하나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먼저 지은 거예요. 속안에 나중에 이제 마감을 너무 이 좁고 작아갖고 마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마감을 쳐버린 거예요, 아예.
그리고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기존에는 이제 석유불이를 내렸는데 오늘은 여기가 원장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저기 뭐야 실오시 해놨어요. 그냥 여기서 맞춰서 원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자, 아랫부분 여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육가에 맞춰서 자르요. 육가에 맞춰서 자르고 높이는 내가 이제 아까 정해놨으니까 정해놓은 높이. 육가에 맞춰갖고 이렇게 홈을 땄어요. 홈을 땄고 옆에 이제 이 뒷판은 아까 마감을 줬으니까 이 옆판만 이제 마감을 줘주면 돼요. 양쪽 사이드. 이렇게 하면은 이 젠다의 홈통 마감이 됐어요. 자, 마감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육가 부분. 마무리 항상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요. 항상 채워 주셔야지 이 세팅하시는 분들이 젠다이를 얹을 수 있는 겁니다. 평을 잡아 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없고. 뭐 똑바로 평이 안 나와도 되기는 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뭐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평 잡는 거니까 그냥 평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젠다이 끝이고요. 이제 마감은 젠다이 상판은 우리 세팅하시는 분들 세팅 사장님들이 와서 마감하는 거고요. 이 젠다이라는 것도 다 틀려가지고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저 홈통 그 육가 있는 부분이 조금 틀리죠?